날씨 참 좋네. 날씨 참 좋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니, 샙식당? 이거까지 따라한다. 이거 그림이 아닌가? 이거 그림이 아닌가? 한번 봅시다. 예. 행복한 샙식당. 오. 어, 주인장도 손님도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어, 여기 주인 두 명 웃는 얼굴 아닌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남기거나 만족하지 않을 시 알바로 채용됩니다. 여기 일단 기본이 안 돼 있구만. 기본이 안 돼. 들어갑시다. 들어갑니다. 한옥 컨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는 얼굴이시네.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아, 여기 다들 밝으시네. 네, 여기 웃어야 돼요. 여기 행복한 섹스당이라서. 좋네요. 일단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네, 좋아요. 어디예요? 이쪽으로. 맨 끝쪽으로 모셔줘. 오, 그럴싸한데? 저기 끝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 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냄새 좋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야, 이쪽이 이제. 머리 야, 이쪽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어떤 거 드시겠어요?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메뉴판 갖다 여기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조금 더 천천히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천천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씨가 좀 떨어지면 여기 조명이 딱 들어오거든요, 여기. 메뉴판 갖고 와. 갖고 왔어. 저희가 근데 그거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푸드파이터라서 음식을 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또 저희 집이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어요? 겸손한 자세. 좋아요. 좋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기본 차는 일단 지금 계란후라이나 스팸은 추가해 주셔야 되고, 고등어 김치찜 하나하나 맛볼까요? 좋습니다. 몇 인분이죠, 하나가? 하나가 원래 2인분으로 나가요. 2인분? 1인분으로 바꿔주세요. 뭐야 이거. 약간 눈빛 이상한데? 지금 약간 손님한테 지금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알바하고 싶어요? 일단 메인이 두 개만 있다는 게 굉장히 자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메인을 또 제가 다 있거든요. 이 기본 차는 이제 아까 보셨던 친구분. 그럼 저희는 돼지고기 김치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찜 가고요. 맛배기로 고등어 조금만 드려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세 명이니까. 서비스가 좋네. 좋네. 밥은 어떻게 버터 넣어드려요? 저희 드렸어요. 계란 후라이랑 스팸은 추가하는 게 좋겠죠? 추가해야죠. 네, 이거 필요하실 때 이렇게 불러주시면. 만약 못 들었다 그러면 소리 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커버는 금방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야, 이거 좋네. 이거 내가 얘기해서 저 두 명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반찬. 자, 컵 하나만 더 꺼내줘. 컵. 젓가락 물은 쓰죠? 물은? 젓가락 쓰죠. 여기서 이거 가지고 나가, 내가. 물 줬어. 세 개. 나 슬리퍼 신고 들어가야겠다. 나도 저쪽으로 가야겠다. 뭘로 주문하는지 말해주고. 김치찜 두 개, 고등어 조금, 밥 세 개, 버터 빼고요. 뭐라고? 파이팅이 넘치시네. 진짜 맞는 거야, 형? 맞는 거야. 잠깐만요. 상을 들고 올게요. 이야, 진짜? 흡수 형이랑 정한이 형이 요리를 한다니. 상상이 안 가는. 분명히 또 방송에는 음식을 잘하는 이미지로 조금 나가고 싶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야. 열심히 했지. 이거 줘. 좋아. 이거 그냥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 갖고 와. 반찬을 먼저 줘. 라면 먹을 정신이 어딨어? 이런 맛이구나. 슈아 형이 시금치 유래를 좀 안다고. 시금치 저희 쪽 좀 잘 모르는데 조슈아 형이 시금치 쪽 알잖아요. 시금치 몇 년도 때 시작했죠? 시금치가? 이게 1970년도 70년도 70년도에 시작했는데 시금치여서 유신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이 어묵의 그 유래를 알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최근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어묵을 먹어봤는데 바로 우지 형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우지 형이 어묵의 유래를 아니까. 쟤 왜 이렇게 좋아해?
좋겠는데. 세 개? 스펙이라고라 해야 돼요? 아니 아니 그거 없어요. 추가했어. 추가를 했다고? 어. 아 그걸 왜 있다고 해가지고. 반찬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그럼 오늘 금방 해드릴게요. 스펙이라. 아, 오, 뭐야? 야, 뭐야? 아니, 우리 밥은 안 시켰나? 그렇게 재촉하시면 웃으셔야 돼요 여기. 안 웃으시면 여기 알바생으로. 일단 밑반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밑반찬 맞아요. 네. 중요해 밑반찬. 설멸치. 제가 어묵을 먹어볼 테니까요. 네. 어때요? 괜찮은데요? 아 뜨거. 아주 터프하시네요. 드세요. 근데 진짜. 야 괜찮은데?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어 놀랐다. 어. 아 잠깐 괜찮아. 맛있어? 어 진짜? 그리고 고등어는 이게 저기서 온 거네. 인천에서 온 거네. 아. 아. 이거 이거 여기 근처구만. 아 인천에서 온 거네.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말하려다 만 게 있는데 어묵 한 입 먹어보니까 이게 에베레스트 솔트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히말라야 솔트가 아니라 아, 에베레스트. 아. 고산지대에서 히말라야는 조금 많이 짭조름하다면 이건 약간 좀 고소한 느낌? 이거 어묵 잘 썼네. 아, 밥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거 빨리 야 이거 좀 그... 먹어 나와봐. 아니 이거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맛있는 녀석들. 우리 맛있는 짜식들 할까? 아, 맛있는 짜식들. 야 오늘 이렇게 야 이렇게 아, 맛있는 음식을 또 한번 바로 이곳이 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사장님들이 너무 핸섬하신데 음식이 기대가 되네. 아 여기 인테리어도 되게 뭐가 없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아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아, 메뉴판이 올려져 있네요. 사장님 거기 앉아야 돼. 에이 여기 아 여기 앉아야 돼. 저희가 뭔가 지정석이에요. 와, 이야, 맛있네요. 맛있는데 밥이 약간 좀 탔어요. 밥이 근데. 조금 탔어요. 아 이게 가마솥 밥이다 보니까 핑계입니다. 약간 누룽지와 핑계입니다. 밥의 적절한 조화. 아 핑계입니다. 오케이, 넌 알바야. 네, 주문하시겠어요? 아 예예. 예, 예. 자리 다른 곳은 없네요. 아. 여기 거기가 명당인데. 아니, 명당이에요?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사장님. 아유 어디서 어떻게 왔어? 방송이에요. 방송 맛있는 자식들이라고 아, 사장님들이. 너무 잘생기셨다. 여기 인조에 딱 담으면서 멋있다. 그래. 여기 맛집이 느낌이 난다. 야. 메뉴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 일단 저 친구 관상을 보니까 딱 해산물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오, 유산미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쵸, 아니 네. 센스가. 그렇죠. 아, 저는 일단 돼지고기 김치찜, 돼지고기 정말 많이 드릴게요. 지금. 이 집에 아. 또 돼지고기가 또 특별한 그런 게 좀 있나요? 어, 여기도 강화도 돼지. 이 잔디만 먹고 컸거든요. 아, 돼지가 비건이군요. 저희는 돼지고기 김치찜이랑 고기 김치찜 이렇게 적절히 나눠서 이렇게 주시고 후라이는 안 필요하시죠? 후라이도 주시고 스팸도 주시고 밥은 어떻게 버터밥으로? 아 버터밥 네, 먹어야죠. 버터밥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드릴게요 금방. 얼음 불러주세요. 아니 야 진짜 장사 잘하신다. 계란 후라이 들었어. 계란 후라이 몇 개? 계란 후라이 몇 개? 두 개만 줘. 스팸은? 스팸은 아까 똑같이. 더우실까봐 선풍기까지 해두고 왔거든요. 야야 센스. 아 장사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물도 진짜. 봐봐요. 얼음은 없지만 이렇게 딱 어우 얼뻔했어요. 맛있게 땡. 먹어. 아이고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딨어? 와우 완전 다 망가졌죠? 사장님 혹시 음식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온다고요? 저희요! 야 부른다 잡아다. 네! 갖다 드리면서 갖다 와. 잠깐만 스팸은 아니 저 종신거 찾아. 뭐라고요? 네 저희 있잖아요. 네네. 그 오뎅볶음이랑 아 여기 리필 안 되는데 추가 돈 들어가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추가로 돈이 들어가요? 네네 3만원입니다. 3만원이요? 네 3만원? 반찬에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방금 오신 분은 이게 메인이라서 이거는 뭐 아 이게 서로 건데.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이건 그 친구가 만든 거고 서로 메뉴가 달라요. 아 어떻게 추가해 드려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네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아 그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리필 해드릴게요. 아~, 아 여기가 배운 집이네. 밀당을 알아요. 버터 냉장고. 사장님 네. 멸치가 너무 맛있는데요. 뭐 어떻게 더 드려요? 아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반찬 다 만들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어묵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뭐 버터밥이랬나? 아니 나는 사장님이 저렇게 말 놓으시니까 너무 오 뭐야 고등어 먼저 나왔고요. 스윗하시네요. 스윗하실 때 아 밤 나왔습니다.
버터 나왔습니다. 이게 버터밥이 그러니까 밥 먹고 버터를 한 입씩 잠깐만 이어 먹는 거예요. 아니 네.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버터밥. 아니 버터밥이 그냥 버터밥이네요. 굉장히 화목해요. 네, 저도 끼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한번 저희가 한번 먹으러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가서 네, 한번 가보시죠. 아, 자 이동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혹시야 근데 우리 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나 왜 하고 있는 거? 나 이해가 안 되네. 아, 이거 식탁이 왜 여기다 두신 거예요? 이 디자인입니다. 여기에서 다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이 햇빛이 너무 세. 이거 손님들 이거 힘들어해. 아니 그래도 이게 광합성도 하면서 요즘 현대사회가 광합성을 좀 하지 못하고 이거 일로 옮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 저희도 저희 고집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메뉴가 나왔어요. 네. 일단 메뉴가 아까 했던 오뎅볶음, 시금치, 멸치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정... 했던 멸치부터 먹어볼게요. 완성된. 제가 시금치를 좋아하거든요. 비주얼은 그럴싸해요. 짜지 않는지 아까 짰거든요 엄청. 아 짠데 나쁘지 않아요. 오뎅은 뭐 오뎅 원래 맛있을 수가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제가 먹방을 조금 가끔씩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아 뭘 안 해. 뭔지 알죠. 야 이렇게 이렇게 산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 야 이거 맛있어? 고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좀 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맛있어. 대박. 괜찮네. 아 디노가 저번에 맛있네. 그 김치찜의 유래를 말해줬잖아. 진짜 신기했었는데. 아 진짜? 말해줘. 이러다가 저 오징어 유래도 말하겠다. 서로 김치를 갖고 이제 서로 그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이 김치를 가져갈까 저 김치를 가져갈까. 아 그럴 수 있지. 그거를 딱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한 룰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찜콩을 하자. 그걸 선착순으로 먼저 찜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나 저 김치찜!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김치로 만든 이제 이런 고기와 이제 만약에 김치찜으로 내가 스팸의 유래를 아는데. 아 스팸 유래 알아? 좋아. 그게 원래 렛츠고 렛츠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엔 이름이 없었어. 그냥 그냥 통조림 고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통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남아 올 때마다 이거를 이거부터 먹었었어. 그 날씨가 너무 습했어.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걸 먹으면서 왜 이렇게 습햄? 자, 저희가 쪼는 맛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프로의 메인 코너죠. 그렇죠. 성공을 못하면은 딱 한 입만 먹을 수 있어요. 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자, 이게 여기서 젓가락을 뽑아가지고 네. 정확히 5대5로 딱 쪼개야 이등분 돼야지 성공이고 네. 만약에 다 같이 이제 등분 잘 되면은 다 같이 먹는 거죠. 평화롭게 이렇게 네. 다 같이 먹으면 되고 아무 편법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뜯어줄게. 오! 됐어! 자, 홍지 씨는 한 입만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자 오늘 이게 한 입만이 두 명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이거 아 자동으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한 입만 숟가락으로 네. 야, 한 입만 좋네. 진짜 한 입만 밖에 못 드세요. 네, 이걸 딱 먹고 싶을 때 네. 자, 한 입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두 김씨? 네, 저희는 맛있게 먹어보죠. 네. 물은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물 되나요? 물도 한 입만으로 드세요. 그렇죠. 물을 먹으면 이제 물도 한 입만이 되네요. 네. 그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신중히 고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야, 저는 버터밥. 이 버터밥 이 버터밥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 가게의 이 아이덴티티 버터밥이니까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죠. 네. 그냥 거기다 김치찜을 싹 해서 일단 버터밥을 먹어봐야지. 원래 그냥 네. 오리지널 버터밥 스팸 이제 잡숴봐 잡숴봐. 근데 아니, 진짜 이 집은 모양을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진짜 신경 안 써요. 난 사장님이 네. 저렇게 말 놓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나는 너무 편하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버터밥 어떻게 오 버터밥 괜찮지 않아? 괜찮죠? 저 흰밥으로 안 됩니다. 주문 어디야? 종이 써야 되는데? 야 주문 받았어 정원아? 사장님! 예 주문은 더블 A!
죽는 더블 에그. 메뉴가 지금 보시면 이제 돼지고기 김치찜, 고등어 김치찜, 그리고 이제 계란 프라이와 스팸은 이제 주문하셔야, 추가 주문하셔야 아, 이게 나오는 걸로. 그냥 흰색밥도 나와요? 네네, 나옵니다. 그럼 일단 그 하나씩 다 주세요. 아, 이거 하나하나? 전 케찹 따로 있나요? 케찹 한번 찾아볼게요. 네. 어, 물이 안 나왔네요? 물 빨리 드릴게요. 어, 고맙습니다. 예, 예. 사장님 확실히 젊으시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예, 그렇네요. 예. 예. 나름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철칙도 있으시고 확실히 좋네. 예. 야, 이건 물은 뭐예요? 어? 강화도 이 병! 아, 이 병! 이 병! 레몬티 병에다가 이거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레트로하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금치는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금치는 조금만 더 삶아놓고 간장 살짝 넣어서 참 맛있을 텐데. 그럼 저녁에 할까요, 민규 씨? 왜 딴 데 보세요? 저희가 두 명 뽑기로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제가 마음속에 굳혔어요, 지금. 누구예요? 자꾸 여기서 까부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나 까불었니? 나는 진짜 안 까불었어. 스팸 세 개 달래. 스팸을 세 개를 해달라고? 저는 약간 스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세 조각 줘, 그러면. 자, 먹어볼게요. 되게 생선이 다 분리되어 있네요. 아, 푹 익혔나 보다. 버터밥에다가 김치찜 싸가지고. 자, 일단 김치부터. 벌써 한번 어때요? 돼지김치찜 맛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야, 맛있네. 아, 진짜 맛있다. 아, 그래? 네. 김치가 진짜 맛있네. 김치가 맛있네. 아, 저 한 입만 빨리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버터밥에 버터밥을 가운데 쪽 이렇게 부시죠. 아, 아니요. 아니요. 버터밥을 멋지려면 이렇게 부셔야 돼. 이렇게 아, 베이스로. 아, 예. 아, 조금만 덜까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왜냐면 아니, 이거 덜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번 넣으면 뺄 수가 없어요. 네. 여기다가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여기 돼지고기 김치찜 돼지. 자, 이 정도면 사실 괜찮아요. 야, 너무 괜찮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김치를 살짝 김치 올리고. 야,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아네. 일단 스팸! 스팸! 고등어는 괜찮으시고요. 고등어도 올릴까요? 고등어 좋죠. 예. 멸치는 안 올리시고요. 멸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뎅은요? 오뎅 괜찮아요. 시금치 올리시죠. 근데 이게 한 입에 들어가나요? 아예 한 입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에 바로 드셔야 돼요, 호주 씨. 우후. 이야. 어때요? 넣자마자 다른 건 안 느껴지고 버터 맛이 김치찜을 먹고 이렇게 살찌는 느낌은 또 오랜만에 또 드는. 원우 씨 왜 버터 쪽 안 드시고 흰쌀 쪽 드세요? 아, 이 버터밥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나, 네. 아, 원래 맛있는 건 이렇게 좀 나중에 아껴 먹는 거니까. 핫도그 먹어도 소시지는 남기는 편. 그치. 어. 자리를 옮겨볼까? 그럴까? 네. 방송해볼까? 아, 야, 진짜 버터밥. 아, 저는 훨씬 한 입 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럼 못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저희가 먹는 거 이렇게 계속 지켜보셔야겠네요. 네. 너무나 속상합니다, 정말. 혹시 비계 좋아하시는 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배구 잘하세요? 좋아요. 배구 잘하죠. 나중에 챙겨가려고. 근데 물이 조금 달라. 보리차인가 이건? 응, 보리차. 내기로. 보리차를 아는 눈치인데 어디 한번 탈름. 굉장히 옛적 조선시대. 점점 이게 갈수록 70년대, 50년대 조선시대. 다음엔 뭐 석기시대? 과감해지는 거죠. 과감해지네. 그 이민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이민숙? 이민숙. 그때 당시에 감기에 걸렸어.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셨던 거지. 아, 얘를 뭘 먹여야 될까, 뭘 먹여야 될까.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어. 그걸 먹이면 감기가 다 낫는다. 야, 아직도 연관성이 지금 전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가 된다. 오케이. 민숙이가 어디가 아픈지. 그치. 이마도 안 뜨겁고. 아, 막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는데 볼을 만져봤어. 민수가 너 왜 이렇게 보리차? 그래서 그건 다 보리차를 빌드업 시키기 위한 스토리였고요. 이민숙 씨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민숙이한테 차를 먹였는데 감기가 다 나왔어요. 아, 그때부터 보리차. 확실히 우리가 더위를 많이 먹긴 했네. 밥 진짜 맛있다. 뚝딱. 생각해보면 처음이지 않아요? 쿱스 형이랑 정한이 형이 해준 음식을 먹는다. 그치. 그거 얼마나 안 했으면. 난 쿱스랑 정한이가 요리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민규야, 미안하다. 넌 지금 하늘에 떠 있는구나. 야.
아이 감사합니다. 고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 먹을게요. 밥은 언제 나오나요? 밥은? 아, 밥 드려야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아이고 국물부터. 나 빼? 이거 스팸에다 밥 볼게. 그냥 밥. 아, 사장님 버터밥. 아, 버터밥 어떤가요? 어. 야, 사장님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 반찬 왜 이렇게 안 먹어? 반찬. 아, 맛있는 건 아껴 먹으라고요. 아, 천천히 먹고 있어. 이게 천천히 먹어. 네. 아, 사장님이. 근데 시금치가 진짜 맛있어. 너무 좋다. 저렇게. 그러니까 젊으신 양반이 저렇게 어? 여기 시골까지 와가지고 맛을 위해서 저렇게 딱. 와, 셉시 땅 좋네. 잘 먹고 갑니다. 아,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남기고 다 드신 거예요? 아, 저희 다 먹었죠. 지금 버터밥 드셨어요? 버터밥 안 먹으면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니, 왜 여기 와서 이걸 안 드셨대? 버터밥 드셔보세요. 아, 예, 저 버터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제가 한 입만을 걸렸어요. 네, 딱 한 입 먹기 좋더라고요. 재미없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방송 나가기. 아, 진짜 음식 다 드셨어요? 저희 진짜 네, 다 먹었어요. 왜냐면 버터밥을 네. 안 시켰거든요, 저희는. 야, 이게 밥에 손에 안 돼. 제가 또 한살 굶어가지고. 아, 첫 끼이세요? 네. 가만있어. 뭐야? 빨리 해줘. 뭘 해줘? 오, 오 마이 갓! 해줘. 오 마이 갓! 무슨 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형, 벌레 붙었어. 에셉 잡을 수 있잖아. 보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하나 보냈어요. 와, 야 너무 컸어 방금. 아니 또 여기는 어디야? 김민규의 골목식당. 김민규의 골목식당이라고. 야, 심지어 그러면 여기는 또 세계관이 또 좀 붕괴인데 이거. 누구세요? 저희는 네. 배종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팸 아닙니다. 세계관 붕괴구나. 지금 세계관 붕괴. 아, 우리는 정말 이 어쨌든 음식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먹었죠. 이 돼지김치찜과 고등어김치찜 있잖아요. 네. 각자 뭐 맛있게 먹는 꿀팁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네. 이 집만 안 오면 될 것 같아요. 이 집만 안 오면 너무나도 좋은 꿀팁 정말 같은데요? 돼지고기 김치찜과 네. 고등어김치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호시 씨 뭐 있나요? 저는 맛있게 먹는 꿀팁이 전 따로 있어요. 어떻게 먹죠? 요거를 밥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밥에다 딱 싸서 맛있게 먹는 법이 별 없습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원래 음식도 정말 행복하게 먹어야 진짜 맛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겠어. 자, 저의 또 맛있게 먹는 꿀팁이 또 네. 있어요. 저는 이렇게 김치찜이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네. 두 개를 너무나 다 먹고 싶어. 근데 한 입에 그 행복을 다 느끼고 싶어. 섞으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섞어 김치찜이네요. 그렇죠. 갑자기 나 이거 뭐야. 자, 갑시다.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다고. 이거 두 개 섞어서 먹으면은 아주 짱이에요. 엑스칼리버를 뽑을 수 있는 그 기분. 이렇게 두 개 먹으면 칼을 뽑을 수 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이제 네? 프로의 코너 마지막,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너. 네. 최고의 맛, 베스트 맛을 이제 뽑아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원우 씨부터. 아, 자, 한번 두구두구 한번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맛은 시금치. 아! 와우, 시금치. 아, 시금치가 모든 게 조금 느끼하거든요. 네. 너무 짭짤해서 너무 이제 싹 잡아주는. 저는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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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치. 이 메인도 너무 맛있지만 멸치 진짜 잘 만들어. 멸치가 진짜 리얼로 아까 처음 먹었을 때 감탄했어. 자, 한 입만을 먹어본 호시 씨의 선택은? 거의 뭐 다 먹었지만 저 진짜 개인적으로 물이 진짜 시원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물 딱 줬을 때 네. 그래. 물 맛집이에요, 여기. 물 맛집이에요. 오늘 베스트 음식은? 시금치 멸치 물 요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맛있는 짜식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볼게요. 안녕. 안녕. 맛있는 짜식들. 저희 이제 퇴근하려고요. 그쵸. 네, 다 먹어가지고. 퇴근하긴 해야 돼요. 맞아요. 저희 저녁 먹을 때 봬요. 이제 저녁은 하겠죠, 저분들이.
누나 씨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네, 조심하세요. 예. 네. 이거를 커피도 있네. 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팁을 하고 싶은 거면 이거 그거잖아. 와, 확실한 거는 내 주변 사람들 다 익었어. 와, 더블 A 더블 퀄리티 페이퍼라니. 와, 정말 충격적이다. 준영. 잘 잘하냐? 예. 나 보여줘 준이. 중국에. 어? 멋있게 입었네요. 형 여기 사장이야. 준이 잘 있었니? 혹시 치킨은 중국 까지 배달 가능해요? 배달 가능하지. 진짜요? 주소 불러주세요. 그럼 메뉴 뭐 있어요? 김치찜 있어요. 김치찜. 김치찜. 몇 개? 2인 세트 주세요. 2인 세트요? 먹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스팸 들어. 스팸이랑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스팸이요? 네. 스팸 좀 맛있어요. 네. 며칠 동안 좀 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결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찜 24만 원. 물 한 번 리필하셨죠? 30만 원. 아까 반찬도 리필하셨는데. 리필도 리필하셨어요?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리필까지. 자세히 보니까 사기꾼. 준영도 같이 했어? 문송이. 준아 연락해. 푹 쉬고 밥 먹고. 나중에 저녁 또 먹으러 올게요. 네네네. 알바로 누가 올지 한번 기대하시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나는 여기 또 올 것 같아요. 생각이 진짜. 알겠어요. 또 올 것 같아요. 또 와야죠 알바로. 아니 손님으로. 사장님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다들 조심히 가시고요. 제발 뽑아주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제발 뽑아주지. 자, 두 개만 가자.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저희 또 몰래 와가지고 테스트 할지도 몰라요. 그때 가게가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네,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중대 발표? 너네도 다 집에 가고 싶잖아. 빨리 가고 싶지. 랜덤으로 이름을 한 명씩 계속 불러서 둘이 동시에 똑같이 말하는 사람 하면 랜덤으로 알바 두 명 뽑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디노랑 도겸이가 뽑혔었어. 하나 둘 셋 원호. 하나 둘 셋 호시.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그럼 나도 둘, 같이 해. 하나 둘 셋 도겸. 하나 둘 셋 도겸. 하나 둘 셋 도겸. 이제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둘 셋 도겸. 와이씨. 하나 둘 셋 민규. 민규 일로 와. 이게 남명이다. 너 왜 움직였어? 이게 누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씨하고 꽂혀. 갈게요. 하나 둘 셋 원우. 하나 둘 셋 우겸. 하나 둘 셋 호시. 하나 둘 셋 승관. 와! 땀을 안 뺀다니까. 이게 움직이면 안 되네 이게 게임은. 근데 오늘따라 집에 많이 가고 싶더라. 그런 날은 꼭 내가 걸리더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 형, 배경화면 뭐냐고. 왜 이걸로 하는 거야? 준영이랑 우리 막내가 응원해 주는데 내가 진짜 하루가 힘이 나는데. 아니 이걸 왜? 근데 승관이가 제일 좋아하는 애 두 명인 거 같긴 해. 진짜로. 승관이 최애. 최애죠. 최애예요. 난 네 최애가 싫다고.